박범계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와 맞서 싸워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겠다는 일성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똑같은 길을 걸어온 일부 검찰이 짧고 편협한 생각으로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현 정국을 진단했습니다. 이어 내년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28일 치러질 예정으로 3선 박광훈, 이원우, 홍익표 의원 등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 3선 박범계 의원이 가세하며 현재까지 5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